이게 좋은 게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지켜놓을 수 있잖아요. 사야겠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저는 34살이고요.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일을 하면은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여기로 혼자 산다고요? 네. 새 집 같은데. 아, 이거 새 집은 아니고 이게 10년 넘은 집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한 거예요. 아, 리모델링? 네. 아. 그러니까 원래 이 집을 제가 샀는데 네. 이거를 분양받은 거거든요. 10년 전에? 아니요. 오래 받았어요. 오, 그럴 수가 있어요? 이거는 10년 전 집이라고. 네, 근데 이게 LH에 사는 게 있거든요. 그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없어요. 아, 그런 게 또 있어요? 네, 그 10년 지난 거를 공공임대를 받잖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10년 지나면 그 사람한테 이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를 물어봐요. 아, 네네. 그래서 이 원래 살던 집 사람이 안 사겠다 하면 그게 일반 분양으로 풀려요. 아, 그래서 이제 그때 구매를 네. 하셔갖고 들어오셨구나. 네. 그럼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분양가는 그 2억 7천? 2억 7천? 네. 아, 그러면은 원래 공간은 어디예요? 광주. 멀리서 오셨구나. 네, 직장 때문에 올라왔어요. 아,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자취를 하신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겠네요? 자취한 지는 지금 8년 넘었죠. 여기서, 수원에서는 8년 넘었죠. 아, 진짜요? 그럼 그전에 다른 데서? 그전에는 제가 광주에서 학교 다녔었는데 학교 근처에서 또 자취를 했었어요. 여기서는 그럼 이제 서울에, 수원에서는 몇 번째 집이에요? 여기가 세 번째 집이에요. 세 번째? 네. 점점 이제 집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은데 뭔가? 네. 처음에 살았던 집은 어땠어요? 광주에 살 때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. 아.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게 크게 별건 없었고 제가 항상 살았는데 두 번 다 월세로 살았거든요. 아, 세 번 살았구나. 첫 번째는 고시원에 살았고.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업무하는 사이트가 정해지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한 달 동안은 그냥 고시원에 살았어요. 한 달 동안 고시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정해진 다음부터는 이제 직장 근처에서 아, 네. 딱 그 원룸 잡아서 그때부터 살았어요. 아, 그러면은 이제 고시원 살고 그다음 원룸 살고 네. 그다음에는 또 원룸 살다가 지금은 한 번에 이렇게 3룸을 되게 열심히 사셨구나. 그러면은 직장 생활한 지도 꽤 되셨겠네요. 거의 지금 이제 8년차. 8년차? 그러면 계속 이제 수원에만 사신 거네요? 네, 사는 건 수원에서만 계속 살았어요. 그러면은 집을 한번 찍어볼 거야. 집이 남자가 원하는 집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나 그 이제 술 좋아하시나요? 술도 좀 먹죠. 네, 이게 그 딱 그 좋아하는 사람들 그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. 잔 여러 개 있고. 찍어도 될까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게 손잡이부터가 좀 약간 좋은 거거든요. 이게 밀면 돼요. 이거 좀 편해요. 이거 있으니까. 이거 따로 이거 설치하신 거예요? 네. 해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네. 보통 생활하시는 네. 이제. 여기가 저 컴퓨터 방하는 거예요. 보시면은 이게 인테리어의 끝판왕이죠. 끝판왕이죠. 네. 이게 좋은 게 이게 32인치짜리인데 모니터링이 함께 있어요. 사면은. 아, 아, 나 이거 본 거 같아. 이거 네. 요즘에 그 최근에 나온 네. 거 아니에요? 최근에 나온 거는 27인치짜리거든요. 아.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요. 어? 그럼 어떻게?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제가 미국에 산 거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보통 암만 해도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어, 네네네. 근데 이거는 같이 있으니까. 아, 좋다. 네.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지켜놓을 수 있어요. 사야겠다. 네, 해서 이제 여기 근데 원래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는구나. 이렇게. 오, 이거 되게 좋다. 이거는 헤드폰 걸이고요. 여기 이렇게 놔두면 없어 보이니까. 어, 맞아.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? 공간 활용도도 되게 네.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아까 이 책상 좋은 게 이게 뭐예요? 높이 조절된 책상. 뭐야?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. 오, 쪼롱! 오, 이거 어디 거예요? 이거 이케아 거예요. 오, 얼마예요? 이게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좋다. 예, 제가 이걸 샀던 게 네. 사실 이게 높이가 가장 낮아지는 거거든요. 보통 일반 책상이 한 이 정도예요. 네네네. 네. 근데 이거를 사면 높이 여기까지 낮아지거든요. 아, 예. 와, 이거 좀더 오, 나도 이거 사고 싶다. 자랑할 만한데?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 네. 구경했고요.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이죠? 네. 여기는 제 옷방이에요. 아, 옷방 겸 드레스룸? 네. 와,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거 다 가구 다 구매하신 거죠? 네네. 그러면 이런 가구들은 다 이케아에서? 아니요,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샘에서 샀던 것 같아요. 보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으면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 겸 네. 방 있고 네. 여기가 몇 평이에요? 여기 24평이에요. 24평? 네. 와, 24평인데 요즘은 집이 진짜 잘 나온다. 네. 원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30평대로 이사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, 처음에는. 근데 의도치 않게 24평이 당첨돼가지고 아, 아 처음에 좀 아 괜히 이거 내 분양기에 날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방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네. 다행이긴 하더라고요.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화장실 좀 찍어도 될까요? 네. 화장실은 근데 인테리어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깔끔하다.
꿀팁이라고 해야 되나? 사람 잘 모르고 있는데 리스테린 쓸 때 이거를 한번 헹구고 바로 버리고 그냥 끝이에요. 물론 헹구면 안 돼요. 어? 진짜요? 네. 이거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. 나 방금도 여기 와서 약간 네. 이거 썼거든요? 그냥 물로 두 번 헹궜거든요. 아 헹구는 게 아니에요. 아 진짜로? 네. 처음 알았어요. 오 되게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. 하고 바로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싹 다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?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아 같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 인건비 빼고 1600 정도 아 되게 잘했다. 최소가 평당 100이에요. 아 그러면 원래 한 2500, 2400 네.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 와, 아, 와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찍고요. 여기 한번 네. 자랑해 주시죠. 여기는 제 안방이고요. 이거를 좀 약간 4개로 한 게 어? 맞아요 왜? 호텔 느낌 되게 하려고. 아, 아 좀 이제 그런 살짝 겉멋? 이런 거 좀 네. 있으시구나. 약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. 아 맞죠. 네. 저 근데 이거 혹시 뭔가요? 이거 그 태블릿 이렇게. 우와! 존나 근데 이렇게 크냐고요? 네. 진짜 태블릿을 위해서? 네. 우와 장난 아니다. 이거 살 때 중요한 게 이걸로 사야 돼요. 어? 왜요? 얇은 게 있거든요? 얇은 거는 태블릿 무게를 못 그거 이렇게 넘어져요. 아 무거운 걸로 사야 돼요. 항상 그렇구나. 중요한 이거 꿀템 이거 이쁜 거. 이거는 그 플립식이라고 이렇게 그 떨어지는 거 있죠. 그러면 이게 14분 되면 떨어져요? 네. 이거에 약간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헐리우드 영화 막 보면 아침에 주인공 일어날 때 항상 이걸 이런 식으로 탁 치고 일어나요. 아 이제 아, 화장실인가요? 네, 안방 화장실. 아 너무 웃기네. 아 여기만 여기 인테리어 한 거죠? 아 네, 안 했어요 이것도. 아 여기도? 네. 와 되게 여기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집이. 이거 아시죠? 어 예 네, 저번에 저 네. 그때 가서 봤어요. 이게 저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제가 핫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. 뭐야? 이거 좀 좋다고 그러더라고. 스탬프인데 이거 박으면은 네. 물 내려갈 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. 우와 몇 개 사셨어요? 세 개 하나 드릴까요? 네. 이거 좀 리뷰 좀 해줘. 저 대신에 저 아직 안 쓰고 있어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이거 써보고 잠깐 만 리뷰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꿀템이라기보다는 이거 온수매트. 아 말씀해주세요. 온수매트 어때요? 확실히 좋아요. 제가 전지매트도 좀 네. 오래 썼고 따뜻하게 자기 당도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뭔가 애매하다 해야 하나? 그런 게 있고 근데 온수매트는 확실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일러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물 가는 게 사람들이 귀찮다고 하던데 한 달 넘어서 한 번씩 물러줬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괜찮아요. 어떻게 보면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네. 증발하는 그 정도 속도라고 아,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난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 주방이 와, 진짜 잘 돼. 이거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. 그것도 하나만 달면 돼요. 아 이게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구나. 네. 이게? 여러 개를 이어놓은 거예요. 아, 이것도 이케아에서 팔아요. 아 좋구나. 아 이거 선반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깔끔하고 예쁘다. 위에 이렇게 촤라락 해놓고 세팅해놓고 아 좀 집에 들어올만 나겠다 이 정도면. 그러면 편하긴 하죠 좋고 네, 뭔가 진짜 좋을 것 같아. 만족스러운 집일 것 같아. 하고 이제 저기는 이제 뭐랄까 베란다? 베란다라고 해야 그냥 다용도실? 베란다 이쪽이고 네 다용도실 여기가 이제 냉장고랑 건더기랑. 아 그러네 냉장고가 네. 밖에 있구나. 네 이거 혹시 비스포크? 네 오! 와 나 이거 처음 봐. 여기는 이제 김치냉장고로 쓰고 있고요. 오. 이게 나눠져서 쓸 수 있어요. 와 좋다. 냉장고 네. 냉동실 여기는 이제 자유. 와 근데 진짜 위를 안 해드시는구나. 아니 다 먹어서 그러고. 아니 다 먹어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? 너무 술밖에 없잖아. 아 이거 집들이 하다 남은 거예요. 아, 아 이거 술 좀 손 들고 가져가실래요? 저 제가 소주를 안 먹거든요. 마지막 이제 대망의 이제 TV 몇 인치라고요? 75인치요. 아 제가 처음에부터 이걸 쓰니까 사실 이게 큰지 잘 몰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집을 가보고 다시 보니까 그렇죠. 아 크긴 컸구나 그 생각. 엄청 큰 것 같아. 아 진짜 깔끔하게 잘 살아야 한다. 아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신청을 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었거든요. 어 왜요? 보통 자취라고 하면 보통 얼룸 하고 투룸 아,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어 예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위화감은 많이 없겠구나. 아 왜냐면 보통 사람은 생각하면 자취생이라 아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취생들이 테크트리에 아 그쵸 샀을 때 어떻게까지 갈 수 있나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.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어차피 고시원에서 네. 시작하셨으니까 그쵸. 그리고 하긴 뭐 일을 한 8년 10년 했으면 뭐 그쵸 되게 열심히 사줬고 여기 밖에가 베란다 네 여기도 한번 구경하실래요? 네 아파트이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이게 화단이었거든요. 근데 위에를 막은 거예요. 우와 그래가지고 이거 평상처럼 쓰려고. 와 좋다. 근데 그럼 여기서 뭐 하세요 보통? 원래 계획은 여기서 약간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거나 네네 인데 아직까지 꽂지 없어.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3개월 됐네요. 알겠습니다.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신기하네. 좋다 집이 확실히 되게 집에 들어오고 싶은 것 같은 집이에요. 일찍 집에 가고 싶다.
좀 이런 느낌의 집. 약간 컨셉이 집에서는 약간 쉬고 싶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. 아, 인테리어 처음에 하실 때? 근데 아, 이 소파가 괜찮아요. 이 소파. 소파 살 때 가장 큰 꿀팁이 뭐냐면 누워봐요. 무조건 누워보고 사야 됩니다. 왜냐면 이 팔걸이가 낮아요. 낮으니까 누우면 이게 베개 역할을 제대로 해요. 아, 그래서요. 저 오기 전에 이것도 주무시고 네. 계셨다고. 한번 누워보세요. 베개. 아. 이렇게 딱 그렇게 누워서 TV 보거든요. 아, 이게 진짜 딱 자기 집의 색깔이 딱 드러나 있다.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. 아, 근데 여기가 진짜 예쁘다. 주방이라고 그래야 되나? 이게 그냥 디스플레이 공간이거든요. 여기가 진짜. 오, 덕분에 좋은 집 구경 잘했습니다. 아, 이거 카메라 잘 찍었겠지?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이렇게 위쪽 많이 나와서. 아, 나 몰랐어요. 네. 나는 진짜 몰랐어요. 나는 뭔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뭘 보는지. 아, 진짜 몰랐어요. 근데 그 다음 거는 괜찮은 게 하던데. 아, 그쵸. 신경 쓰신 거 많이. 많이 신경 썼습니다. 네. 많이 신경 썼습니다. 오늘도 많이 신경 썼을 거예요. 네.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애플 워치 색깔도 네. 빨간색이어서. 제가 더 빨간색이라기보다 원색을 좋아해요. 아까 문 열었을 때 이거 입고 나오셔서 뭐지? 생각 조금 했어요. 아, 저 이거 코스프레 해가지고 약간 하려고. 어, 맞아. 이 동네의 장점. 조용하다. 제가 원래 그 전에 살던 원룸이 회사 근처에서 거였는데 거기 공사가 엄청 많았거든요. 원룸 지어지고 부서지고 지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아... 시끄러워가지고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원룸 자체가 비상구 같은 거 불이 나오잖아요. 아, 네, 그 초록색? 네. 그러면 자고 있으면 밝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데 맞네.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인계동에 가까워가지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키기도 좋고 아 맞다 그리고 막 그 자취나님 거 보고 생각난 건데 근처에 시장이 있습니다. 사실 가장 요리 안 하는 자취상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습니다. 아, 저 편의점 있어요. 네, 편의점 요리를 제가 좀 하는데 되게 편의점을 요리라고 표현하시는구나. 네, 편의점에서 알겠습니다. 조리라고 해야 되나? 조리. 네, 조리로 하죠. 네, 조리로 하시죠. 네.